뱃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딴 데다가 자꾸 돈을 갖다 놓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냐면 은행이 문을 닫아요. 생체 시계에 의해서. 간이나 근육이 그래요. 우리 문 닫았어. 밤에는 우리는 환자 안 받아. 환자가 아니고 손님 안 받아. 환자가 입에 대가지고. 그래서 밤이면은 저축을 못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그냥 뱃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바로 이 왕초 시계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눈에서 나오는 시신경이 교차하는 교차점 바로 위에. 그래서 수프라카이아스마틱, 키아스마틱 뉴클레어스라고 하는데 왕초 시계가 있고 그게 우리가 낮에 보는 아침부터 보는 자외선에 의해서 그 시계가 조정이 된다. 말하자면 제 시계가 일제인데 일본 영토에 들어가면 거기서 한 시간마다 눈 주파수를 받고 얘가 맞춰요. 시간을, 거기 시간으로, 자동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맞춰줘야 많이 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라디오 뉴스 들으면서 삐삐삐 뽕 하는 거 보고 막, 야, 시계 맞춰! 그러고 막 지배인식이 맞췄죠? 생각나세요? 생각 안날것 같은 분들도 웃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체 시계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보세요. 왕초 시계로 이제 보면은 태양 시계와 왕초 시계가 9시 50분으로 이렇게 맞춰졌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그게 아까 노란 선을 타고,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계를 타고 각 세포로, 각 장기로 갑니다. 뭐 간이고 할거 없이 뭐 췌장 심지어는 지방 조직이나 근육에도 다 생체 시계들이 있는데 문제는 얘와 얘의 관계. 얘는 우리가 맞출 수 있지만 얘네들도 맞아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면 밤에 일하는 학생들처럼 인위적으로 그거를 안 맞추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는 맞춰야 되겠는데 자꾸 반대로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틀린 거예요, 시계가. 이간 시계 틀렸죠? 지방세포 시계 틀렸고, 여기서는 근육 시계가 틀렸어요. 예를 들면, 요렇게 두 개가 틀리면, 얘는 원래는, 우리는 뭐 원래 그 에너지 저장 안 하는데, 그러는데 에너지 저장하게 되고, 근육은 원래 해야 되는데 또안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인병이 옵니다. 아주 확실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간호사들이 밤번 낮번이 막 자꾸 바뀝니다. 그죠? 대표적인 직업인데 간호사들이 그리고 이제 의료인이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추적 관찰하기 제일 쉽잖아요. 어디 안 가니까. 어차피 병원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검사를 해서 쭉한 논문들이 많은데 거기서 보면 암 발생률 높고 성인병 발생률 높고 비만율 높고 예? 밤당번 때문에 그런 논문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뭐 이런 거다 했죠 지금. 그죠? 요거 요거 야식 얘기 스트레스 이런 거다 얘기했어요. 남은 게 요거 두 개인데, 장내 세균. 제가 이제, 심바이오스. 심은 심포니, 이렇게, 포니는 소리 내는 거고, 심은 같이 소리 내는 거니까, 뭐 합주하는 거죠? 심바이오시스. 바이오시스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뭐예요? 같이 사는, 공존, 공생. 우리는, 박테리아 그러면, 세균 그러면 이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균이 없으면 우리 인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살아남을 수,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세균 없이는. 그게 있을 곳에 있어야 될때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보시다시피 장에는 이런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탑 랭크된 것들만 보여주는 건데 그 밖에 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한 사람들의 그걸 검사해 보면 그거가 뭔지 아세요? 대변을 검사해 보면은 이 세균의 분포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결론은 안 났습니다. 이게 왜 세균 때문에 비만해진 거냐, 비만하기 때문에 세균이 바뀐 거냐, 이거는 둘 다 맞다고 지금 거의 논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세균도 달라져요. 그거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먹는 주는 주의 밑에서는 걔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쉽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세균이 많아지고, 야채 많이 드시면 야채 좋아하는 세균들이 많아지고, 지방질 동물성 지방 먹으면 고구마만 노리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 확실합니다. 옛날에 대장 얘기할 때 제가 이 충수동기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박테리아들이 모여있다가 설사 같은 걸 하고 그럴 때 싹 씻어내잖아요. 장 청소할 때. 그러고 나면 좋은 박테리아하고 나쁜 박테리아가 다 나가고 나면 거기에서 아마도 좋은 박테리아가 다시 퍼져나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띠오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장내 세균과 인간의 비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논문이 되겠어요. 뭐 결론을 보면 장내 세균의 종류가 이 동물들을 봤을 때는 비만 동물과 정상 체중 동물에서 달랐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특히 고지방식을 먹였을 때는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확인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만인에서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거는 특정한 어떤 음식만 바라는 세균들만 많아지고 그것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심바이오시스를 안 하고 아마 자기네만 살아남아서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동물 지방을 많이 먹으면 좋은 박테리아가 장 속에 없기 때문에 대장암이 많아질 거라는 건 이 확실한 추측이 되겠어요. 물론 파이버 뭐 이런 얘기 많이 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연관해서 프럭토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과당인데 이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은 이 장내 세균도 달라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당은 이 포도당하고 달라요. 똑같이 비싸게 생겼는데 인슐린하고 상관없이 놀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의 작용을 안 받기 때문에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인슐린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에요. 먹으면 그래도 양심 있어서 배는 불러지는데, 아니 인슐린이 아니라 포도당은. 과당은 먹어도 먹어도 포만감이 없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렙틴의 농도를 오히려 낮춰가지고 이 더 이 뭔가 이렇게 공복감을 더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먹으면. 그래서 에피타이저에 들어가는 게 저거예요. 여러분들은 에피타이저가 왜 달아야 되나, 하지만 거기에는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렙틴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렙틴에 대해서 제가 부가 설명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 얘기는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인슐린 얘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일종의 호르몬이에요, 얘도. 단백질로 된 호르몬인데, 얘가 이 뇌 시상하부, 시상하부에 해당하는 뇌 영역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관리하는 중추입니다. 체온 조절, 먹고 싸고 뭐 하는
에너지 만들어내는 모든 신진대사의 중추인데 여기에 작용을 해가지고 식욕을 억제하게 돼 있어요. 이걸 제가 보면서 몸에 전율이 쏟았어요. 어쩌면 우리 몸은 알면 알수록 그렇게 이 완벽하게 돼 있는지 몰라요. 이 기계로 말하면 오토매틱 장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쉽게 해서 잘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잘 먹고 찐 살 속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저 호르몬이 우리 식욕을 잠재워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살면 밥맛이 떨어져서 안 먹게 되고 다시 지방세포는 없어지고 그러면은 좀 더 먹게 되고 이런 이 보이지 않는 이 오토매틱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렙틴이 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몸속에 바로 뱃살에 있는 렙틴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렙틴이 그러면 뭐 지방세포가 많으면 뚱뚱한 사람들은 식욕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식욕이 더 생긴다고요? 인슐린이 작용을 못해요. 렙틴이 작용을 하려면 단 인슐린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굉장한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슐린이 작용 안 하는 프룩토스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요? 인슐린이 작용 안 하니까 렙틴도 작용 안 하고 렙틴도 작용 안 하니까 배부른 줄 모르고 계속 먹게 돼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논문입니다. 이 렙틴의 인슐린 말고 또 뭐가 작용을 하냐면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뭐예요? 소위 말해서 내추럴 수면제. 그죠? 밤이면 나오는. 제가 그러니까 마디클락 생체 시계 얘기할 때 유전자들도 다 생체 시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정이 낮에 생산하는 호르몬이 있고 밤이 됐을 때 불이 어두워졌을 때 생산하는 호르몬이 다른데 밤이 됐을 때는 낮에는 다 이렇게 폐기 처분하던 거를 밤에는 이렇게 쫙 일사천리로 만들어내는 물건이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어떤 물질이냐면 시중에서 뭐 팔기도 합니다만 이 여러분들이 잠 올 때 훤하게 막 졸릴 때 있죠. 그야말로 꿀잠 잠들 때. 그게 바로 멜라토닌 양이래요. 그런 꿀잠을 자고 나면은 못 나을 병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이 멜라토닌이 암 항암 효과나 모든 이뮤니티, 면역에 굉장한 일을 한다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더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밤에 우리의 그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는 밤에 불 켜는 거 이렇게 되면 에디슨 아저씨를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밤에 불 켜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생체 시계들이 막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밤에 전기만 없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암과 병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하는 일이 바로 렙틴을 일을 하는 거를 도와주더라. 그래서 밤이면 식욕이 안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근거의학은 시간이 15분 남았습니다만 제 시계로는 18분 남았고 근거의학은 과연 그러면 과당은 몸의 이로움과 해로움과 과당이라는 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과일에 있는 당분인데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베지터블 많이 드세요, 플루트 많이 드세요 그러는데 이제 와서 그게 나쁘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투표 한번. 과당이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과당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시네. 네. 그래도 시험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찍으세요. 이건 뭐. 둘 중 하나니까. 그래서 한번 보죠. 바로 과일에 들어있는 단당류에. 단당류라는 거는 단. 그러니까 이
다당,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당이에요. 대표적인 게 과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포도당 분자식이 이게 다, 과당의 분자식인데 딱 똑같아요.